방패부터 가봅시다. 1번부터, 통계고요. 겨울철 기온이 내려갈수록 난방기구의 판매량은 증가한다. 기온이 내려가면 판매량은 증가한다. 반대로 올라가면 내려가겠죠. 그죠?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 찾아달라는 거고, 답은 어렵지 않게 1번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2번 갑시다. 7개의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고, 평균과 중앙값이 같았대. 크기 순으로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X는 13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일 거고요. 중앙값이랑 평균 모두 10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 논문들을 다 더한 게 70이어야 되겠지. X에다가, 몇이냐? 8, 15, 25. 얘네 둘이 24니까 49를 더한 게 그러면 70이어야 되겠나? 8, 15, 25, 24, 49. 그러면 X는 21이어야 겠네요. 그죠? 앞에는 쉬우니까 빨리 갈게요. 3번. 새 학생 ABC가 각각 관역판에 14번씩 쐈나 봐요. 분산이 작은 학생으로부터 차례대로. 자, 평균이 셋다 8점인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모여있는 아이들이, 그죠? 더 작을 거니까. 그죠? 분산이 작을 테니까. 그럼 제일 작은 건 B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인 것 같아요. 그죠? B, A, C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4번. 분산이 작으면 표준 편차도 작아요. 삼포도에는 중앙값, 평균값 분산이 있는 게 아니라요. 평균이 없어져야 되고 중앙값도 없어져야 돼요.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어야 돼요. 분산은 표준 편차의 음이 아닌 제곱근이 아니라 표준 편차의 제곱입니다. 그죠? 그죠? 4번.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서 두개 이상일 수 있어요. 최빈값이 뭔데? 자료에서 가장 자주 출현하는 값들인데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 자료 값은 평균으로부터 멀어져 있죠. 4번이 답이네요. 그죠? 1, 2, 3, 4번 다 통계 문제였어요. 5번. 표는 5명의 학생에게의 중간고사 수학 성적의 편차를 나타내는 것이다. 수학 성적의 평균이 67점일 때 B의 성적은? 하고 물었는데 잠깐만. 편차의 총합은 0입니다. 그죠? 다 더하면요, X 남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남아요. 그죠? 그게 0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2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1이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B의 성적은 평균으로부터 편차가 2였다는 건 2점 더 높은 69점이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쉽습니다. 3, 5, 6, 19, 21, A, 23의 중앙값은 6이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값인데 중앙값이 6이려면 여기가 6이었던 거죠. 19, 21, 23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A가 6이었어요. 평균은 12였대요. 그리고 최빈값은 16이니까 B가 그냥 16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이 문제 봤는데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오타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평균이 10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평균 10이다를 쓰면 여기서 B가
15가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그죠? 그래 버리면 최빈 값이 16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죠? 그리고 A 빼기 B도 없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9. 그래서 그럼 여기가 중앙값이 16이다라고 만약에 바꿨으면 A가 16이 되는데 그러면 B는 5가 돼버려요. 여기서. 평균이 10이다라는 걸 쓰면 B가 5가 돼버려요. 그러면 또 A 빼기 B가 또 없어. 만약에 고치려면 여기가 또 B 빼기 A면 답은 2번일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근데 내가 원본이 있는 게 아니라서 나도 편집본을 받은 거라서 어디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네. 이거는 일단 배제하세요. 내가 좀 이따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7번. 분산이 6이 되게 하는 모든 A 값을 하기래요. 평균 먼저 구하면, 분산은 평균 먼저 구해야 되니까 항상. 평균 다 더해버리면, 20. A는 어차피 마이너스 A 플러스 A 죽을 거니까. 그리고 23. 40, 63입니다. 그죠? 그걸 7로 나누니까 평균은 9예요. 그죠? 그럼 표준 편차는 0, 편차 3-A, 1, A-9, 2, 4, 마일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 버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분산은 7분의 0, 1, 4, 16, 1, A제곱 빼기 6A 플러스 9고, A제곱 빼기 18A 플러스 81이에요. 그죠? 이거 정리 좀 해보면, 7분의 2A제곱 마이너스 24A. 69, 90이고, 22고, 112고요. 그죠? 이게 몇이 되고 싶대요? 6이 되고 싶대요. 그러면 20 가고 넘기면요. A제곱 빼기 12A 플러스 56이요. 21. A제곱 빼기 12A 플러스 35가 0. 이걸 만족하든 모든 A 값의 합은 금가계수 12. 그죠? 여기까지가 통계였나 봐요. 8번 갑시다. AC가 1이고요. BC가 2였습니다. 여긴 루트 5겠죠? 코사인 A는 루트 5분의 1이고요. 얘는 루트 5분의 2였겠네요. 그죠? 2 곱하면 5분의 2. 2번 쉬었습니다. 그죠? 똑같을 거예요. 그죠? 어디를 잡든. AC분의 CB. 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인 A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AG분의 GF. 맞아요. 뭐 코사인 비 그러니까 이거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라고 해도 되고요. EA분의 AD면 예분의 예면 코사인 A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죠? GA분의 AF 역시나 맞네요. 그죠? 자, 사인 A는 A2분의 ED 얘도 맞습니다. 그죠? 두 번째 큰 삼각형에서 본것 같고요. 코사인 A는 CA분의 AB. 얘도 맞네요. 그죠? 뒷변분의 밑변이니까. 탄젠트가 FG분의 벌써 틀렸죠. 거꾸로죠. 역수를 썼어야죠. 5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10번. 이거 계속 나오는데 틀렸다는 거 맞죠? 3과 B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지 않아요. 탄젠트 때문에. A가 커지면 코사인은 작아지고 A가 커지면 사인 값은 커집니다. 그죠? 탄젠트가 1보다 커요. 옳지. 4번이 답이네요. 그죠? 0부터 45도 사이일 때는 두 방향 반대가 됩니다. 그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사분면 OB에 대해서 0.73일 때 AB 더하기 CD를 구해달래요. AB는 자, 일단 0.73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볼 건데, 얘가 요각에 대해서 사인이니까 0.73 여기 있네요. 얘가 47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AB는 아니다. OB가 0.73이라는 거잖아. 그럼 코사인에 해당 값이 0.73이니까 몇 도야? 43도였어. 그죠? 그랬을 때 사인 값은 0.68이네요. 그죠? 0.68이고요. CD는 탄젠트 값 0.93이죠. 0.93, 0.68, 1, 2, 6, 1.61 답이네요. 4번. 자, 12번. 각 A 90도인데요. 수선의 발을 E, EDC가 X. 그럼 요각도가 X면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를 Y라고 하면 다시 여기가 X가 되죠. 9, 12, 15죠. 사인 15분의 10이고, 15분의 9죠. 15분의 3, 5분의 1이 바뀌었네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길이를 알고 있는 삼각형에서 삼각비를 따봅시다 라고 했던 얘기죠. 자, 13번. 너도 2분의 루트 2, 너도 2분의 루트 2니까 합차 공식을 쓰면 1 빼기 2분의 루트 2의 제곱, 2분의 2, 2분의 1. 기억 맞죠? 사인 90도는 1이고요. 탄젠트도 1입니다. 그죠? 그리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라서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맞네요. 그죠? 코사인 90도는 0. 그러니까 탄젠트 0, 탄젠트 0도 0이지만, 그죠? 볼 필요가 없었고요. 너 1이고 너 1이니까 1이에요. 그죠? 틀렸네요. 너 2분의 1이었는데 1 되고요. 너 루트 3이었는데 빼기 3 되고요. 3분의 루트 3 되죠. 그러면 1 빼기 루트 3이죠. 틀렸네요. 그죠?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그죠? 점 B의 좌표를 나타내다니. 요 길이가 1이야. 일단은 그럼 요 길이가 코사인 A고요. 요 길이가 사인 A라고 본다면 코사인 A도 콤마 사인 A도야. 반대로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니까? 90도니까 사인 B도 콤마 코사인 B도야. 그죠? 맞나요? 1번이 답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코사인 A를 사인 B로 바꾸고 얘를 그대로 써도 되고 맞죠? 거꾸로 여기를 그대로 주고 여기를 바꿔도 되죠. 그죠? 사인 B, 사인 A 맞고요. 코사인 A, 사인 B도 사인 A도 있어요. 코사인 A, 코사인 B도 있고요. 1번이 답이 있네요. 그죠? 우리 이 얘기입니다. A 더하기 B가 90도니까 사인 A는 코사인 B로 바꿔 쓸수 있고 코사인 B는 사인 A로 바꿔 쓸수 있고 탄젠트는 서로 역수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죠. 자, 얘는 완전제곱물로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그죠? 반의 제곱 9,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a는 마일이고, p는 3이고, q는 마이너스 1이고, 그죠? 다 더하면 1이었던 거죠. 오케이? 자. X축과 만나는 점은 방정식의 해라고 했었어요. 얘가 0. 그럼 1, 1, 2, 4.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 0이고, 4, 0이었고, Y축과 만나는 점은 0, 8이죠. X가 0일 때 Y값이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높이 8. 3, 8에 24. 답이 되겠네요. 그죠? 4번 답이네요. 그죠? 자.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x가 3보다 작을 때 증가하면 증가함수고 x가 3보다 클때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기가 x는 3이었던 것 같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a니까 그죠? a는 그냥 3이에요 그죠? 쉬웠다 그지?
X는 마이너스 2가 그렇고 0,3을 지나고 마일 콤마 6을 지나 0,3이 여기 있고 마일 콤마 6이 여기 있을 거야, 그죠?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였다는 건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였고 마일 콤마 6이고 0,3이고 그러면 얘가 A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뭐 P라고 하면 그죠? 0 넣었을 때 3이야. 첫 번째. 0 넣으면 4A 플러스 P인데 그게 3이야. 두 번째, 마일 넣으면 A 더하기 P가 6이야. 그죠? 두 개를 빼면 3A는 마삼, A는 마일, P는 7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7인데 1,7 지연돼요. 1,k 지연돼요. 1 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7 마이너스 2가 k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2가 답이네요. 그죠?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판별 t가 0이다. 그죠? 이제 그러면 4분의 d를 가면요. 반의 제곱. 2K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8. 3K 제곱 플러스 7K 마이너스 12가 0입니다. K 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2는 0이니까 마삼, 마사. K는 3, K는 4. 아, 모든 곱이니까 그냥 12 바로 체크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20번. 충근을 가집니다. A에 관한 이차식이래요. A로 정리가 잘돼 있네. 그럼 판별식 4분의 D로 가면 반의 제곱 X-1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X 플러스 Y 빼기 2는 0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이죠 그러면 X,Y가 그리는 그래프에 꼭지점이 잡혀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 한번 더. 여기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 빼기 2 더하기 3. 2. 마일 콤마 2네요. 그죠? 쉽네요. 2차 함수 까먹지 말고. 어차피 고딩 때또 나온다고. 우리 고1 거에서도 했었잖아. 까먹었다고 징징대면 어떡해. 중간고사인데. 고1 1학기 중간고사인데. 제일 보는, 첫 시험인데. 자. B 여기 있고요. A는 음수, B는 양수입니다. 그죠? 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래. 자, 일단 0,0 지나고요. 위로 볼록이고 이게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2a분의 b가 돼서 음수 양수라서 음수예요. 그죠? 그죠? 위로 볼록이고 0,0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럼 지나지 않는 사분면 1사분면이에요. 그죠? 0,0을 지났는데 대칭 축이 음수니까. 그죠? 그리고 위로 볼록이니까. 마지막 22번인가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 두 꼭지점 AD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x는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34일 때점 D에 좌표를 구해달래요. 둘레의 길이가 34래. 그러면 얘를 고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 반의 제곱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16이니까 그럼 요 점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별이라고 할게.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별이고. 그럼 요 길이가 2별이잖아. 그럼 둘레의 길이를 보면 2별 더하기 요 길이는 요걸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별 제곱의 두 배를 한게 34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까면 마이너스 별 제곱 플러스 2별 플러스 16은 17이야. 별 제곱 빼기 2별 더하기 1은 0이야.
별 빼기 1의 제곱은 0이니까 별은 몇이야? 1이야, 그죠? 그럼 마사에서 1만큼 더 갔으니까 마삼 콤마. 그죠? 그리고 여기다 마삼을 집어넣으면 1, 16 빼기 1, 15. 그죠?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45 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이번 시험 범위랑 많이 달라서, 그죠? 그러니까 산들 지산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다르죠, 많이. 이차함수가 들어와 버리고 이차함수가 꽤나 많이 들어온 시험이라서. 그래도 우리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는 볼만하니까. 그죠? 다시 한번 봅시다.